꽃이 만발한 봄, 놀러 가기에 좋다고요? 노노, 책 보러 놀러 오세요. 아껴주세요, 독립출판. 사랑해요, 작은 책방. 2019 제주 북페어 파이팅! 작은 책방과 독립출판사들이 모여서 한바탕 책 잔치를 펼쳤습니다. 와글와글 북적북적 봄날의 책들과의 즐거운 데이트 떠나보실까요? 봄이 한창인 이때 특별한 잔치가 열렸는데요. 이름하여 북페어, 책들과 논의는 축제입니다. 도내 작은 서점과 콘텐츠 작가, 또 독립출판사들이 참여하는 본격적인 책 잔치입니다. 책 좋아하는 분들 다 모이세요. 개인의 그 생각이 그 편지용지에 반영되는 그런 독립출판물과 그리고 작가들, 그리고 그 서점 주인의 그 주관이 이 반영된 이제 책 큐레이션 등이 아주 좀 대단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잘 몰랐던 독립출판물, 그리고 멀리 있어서 못 가본 작은 책방들의 매력과 만나는 시간. 이런 날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일반인들의 발길이 폭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되게 아기자기하게 각자 개성을 많이 살려서 책을 이렇게 진짜 뽐내듯이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볼거리도 많고 정말 다양하신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내시고 정말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갖고 싶은 책들이 정말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목만 봐도 기존 메인 출판 시장과는 조금 느낌이 다른데요. 재기발랄하면서도 거침없고 개성이 넘치는 유쾌한 독립출판물들이 가는 발길을 붙잡습니다. 이런 시간은 작은 서점이나 독립출판 작가들에게도 참 소중합니다. 많은 사람 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북페어가 제주도에서 많이 일어나고 또 이런 행사에 좀 더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좀 더 많은 구매로 이어져서 많은 개성들을 존중받는 시대가 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만 선보이는 게 아닙니다. 작가와 관객들이 소통하는 자리도 있었는데요. 얼굴 그려주기. 어머나, 이런 색다른 초상화 저도 갖고 싶어지네요. 참여해보니 어떠세요? 되게 운동회라는 컨셉 아래서 되게 좀 활기차고 좀 신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냥 다양한, 정말 다양한 소재, 다양한 주제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흥미 있는 것 같아요. 작년 9월에 개인전을 열었던 작품 가지고 지금 굿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액자에 들어있는 작품들은 다 원화로 직접 그린 작품들이세요. 화가의 작품을 다양한 형태로 만날 수 있는 굿즈들. 엽서 하나에 제주의 감성이 뿜뿜 하네요. 작가와 관객 모두에게 좋은 북페어. 특별한 이 시간이 반가울 수밖에요. 제주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여행을 하면서 제주에 관련된 뭐 돌담이나 돌집이나 풀꽃을 그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첫 걸음을 디디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공간이나 이런 페어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작가들도 보고 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판매의 어떤 루트도 알 수 있고 서로가 이렇게 윙윙하면서 제주를 더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외부에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 취지는 짱이에요. 북페어의 꽃은 아무래도 책이겠죠. 자신이 지은 책을 직접 들고 온 작가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공가이라고 하고요. 제가 쓴 책 여행 에세이 어떤 여행을 들고 왔어요. 독립출판물은 아직 시장 면에선 작지만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작가들뿐만 아니라 작은 서점에서도 다양한 책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동화와 인문서적에 이르기까지 서점 주인장만의 손길을 거친 책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제주에 이렇게나 다양한 서점들이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랍죠. 일단 서울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 부산에서도 한두 번은 해봤는데 제주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또 잘 되고 있어서 앞으로 더 이제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주 이주 열풍과 함께 시작된 작은 책방들. 제주 곳곳 구석구석 조용히 문을 연 책방들은 다양한 빛깔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책의 숲으로 안내하거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특별한 문화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죠. 덕분에 도민과 여행자들에게 작은 위안과 사색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작은 동네 책방들이 전국에 한 3분의 1이 생겼어요. 전체수에 한 150여 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운동처럼 붐처럼 일어나서 많이 생긴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주인장이 어떤 책인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니 구매 욕구 상승, 한결 신뢰가 생기는 것 같죠? 책의 미로 속에서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주시네요. 재미있어요. 독자들하고 직접 해서 책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희도 이제 다른 데들 보면서 아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 하시는구나, 이런 거 보는 재미가 좀 있고요. 이번 북페어에서는 저자와 함께하는 북토크와 세미나도 함께 열렸습니다. 개개인의 이야기를 자본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굉장히 자유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게 독립매체의 특징입니다. 월급을 안 주는데 왜 누가 와서 일하고, 돈이 없는데 이런 잡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 대학교 다니시거나 할 때 동아리 활동 하시잖아요. 거기서 저희가 뭐 선배들이 돈 준다고 그 활동을 하거나 한 게 아니라 정말 재미있고 거기 가면 좋은 친구들이나 선후배가 있고 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약간 그 개념으로 저는 제주도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독립 출판의 뜻이 자본으로부터 독립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본의 어려움, 그리고 뭐 인력의 어려움 늘 있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제주도는 유통의 어려움. 근데 저희가 출판을 하면 결국 유통을 해주는 게 독립 서점인데요. 이제 서점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자본, 인력, 뭐 유통.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뭐 만나고 서로 부족한 부분들 논의하고 이러면서 개선돼 나가고 발전돼 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에 자본 없이 세상과 자유롭게 소통하겠다는 발칙한 상상. 하지만 누구나 바라는 세상이겠죠. 그 아름다운 상상을 조금씩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 이들. 북페어에서 만난 작은 서점과 독립출판물 모두 파이팅입니다.